안녕하세요. 골프랩입니다. 여러분들, 앞선 시간에 제가 알려드렸던 기본적인 스트로크를 만들기 위한 손의 지렛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연습들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골프스윙을 할때 무언가 내 단점을 바꾸고 싶고 또는 보완하고 싶을 때 항상 유튜브를 보거나 어떤 좋은 프로님을 찾아가서 그 레슨을 받으실 텐데, 그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내 그립이 잘못 잡혔는지 잘 잡혀 있는지예요. 그래서 앞선 시간에는 그립의 형태나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받고 해볼 수 있는 앞점, 지렛대 압력을 어떻게 사용해서 볼을 치는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그 지렛대에 이어서 그립의 포지션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지고, 특히나 잘못 움직였을 때 또는 과사용됐을 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부상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우선 오른손 다시 여러분들 설명드릴 거예요. 오른손은 2번, 4번 이두 손가락이 주축을 이루어서 움직임을 만든다고 설명드렸는데, 4번 손가락이 여성분들이나 또는 내 근력보다 무거운 클럽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너무 많은 연습과 플레이를 하실 경우에 이 트리거 증후군이라고 하는 넷째 손가락을 이렇게 손목까지 타고 드는 손바닥을 가로지는 여기 신경과 힘줄 이 부위 이쪽에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아프고 저리고 아침에도 굉장히 퉁퉁 붓습니다. 이게 트리거 증후군인데, 이렇게 이제 넷째 손가락을 많이 사용하는데 과사용이나 너무 무거운 헤비한 클럽이나 또는 어떤 외상성 충돌도 간혹 있을 수 있어요. 뭐 나무 뿌리에 걸렸다든지 그럴 때올수 있어요. 만약에 외상성 어떤 큰 충돌에 의한 부상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그 특히 손이 작거나 약한 분일수록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마지못해 플레이를 꼭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또 아프기 싫다 하면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내려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이스볼 그립 또는 내추럴 그립이라고 하는데, 이 그립에 의해서 이 손가락이 넷째 손가락이 아니라 다섯 번째 손가락이 이렇게 같이 함께 움직이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새끼 손가락을 빼고 넷째 그리고 둘째 가운데 중지는 이제 보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힘과 새끼 손가락이 같이 합세했을 때 힘은 또 완전히 달라요. 이 지렛대를 쓰는 움직임이나 힘의 파워 또는 속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가락을 이렇게 겹쳐서 하나를 빼는 이유는 양손이 일체감이 있게 움직여서 콤비네이션이 이게 떨어져 있어서 둔하지 않거나 리스폰스 타임, 반응 속도가 느려지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그걸 조금 나는 손해 보더라도 손이 안 아프고 또 손이 작은 분들은 파워에 더 강한 전달과 지렛대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같이 합체시켜서 하나, 둘, 세 손가락으로 끌어당김에 힘을 쓰시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리고 훨씬 덜 아플 거예요. 이거는 뭐 이미 제가 레슨을 오랫동안 하면서 우리 회원분들한테, 특히 여성분들한테 임상적으로 많이 확인하고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손이 그렇게 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여성분들이 손이 아주 크지 않다면 이렇게 베이스볼 그립을 잡으라고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려하셔서, 특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숙녀분이 계시면 참고해 보세요. 한 번이라도 아팠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엄지를 사용해서 쓰시다가 이제 막 넷째와 둘째 손가락을 이용한 올바른 힌지를 할때 여기가 안 쓰이던 이 땡기고 늘어나고 당겨지는 이때 필요한 힘줄과 근육들이 많이 사용되면서 통증이 올수 있어요. 자, 오른손은 쭉 말씀드린 대로 굴곡 신전 방향으로 우리가 엉덩이나 사람의 뺨을 툭툭 치듯이 횡으로 하게 되고요. 왼손은 요측, 척측, 우리 팔뚝을 이루는 큰뼈 중에 앞쪽에 있는 뼈가 요골, 뒤쪽에 있는 큰 뼈가 척골이에요. 그래서 요측, 척측 이렇게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수직 움직임을 쓰게 되어 있다고 설명드렸는데,
그럼 오른손은 가장 흔한 게 넷째 손가락에 오는 트리거 증후군이고 왼손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요측 척축으로 압박을 과도하게 하거나 잘못된 움직임으로 이런 스쿠핑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 척측 요 사이에 보면 우리 손목 디스크라고 하는 삼각형의 투명하고 비어져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 갭을 위해서 손목의 움직임을 위해서 그 부분이 계속 지속적인 충격을 받게 되면 함몰이 되게 되고 TFCC라는 잘 낫지 않는 굉장히 아픈 통증과 그 저림이 수반된 그 염좌, 염증성 이제 인저리를 우리가 겪게 되는데 여기는 한번 다치면 잘그 치료가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왼손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엄지손가락으로 그립을 이렇게 잘못 잡으시고 이렇게 엄지를 쓰게 되면 보세요. 이렇게 될때 이쪽에 압박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구질로는 슬라이스나 탑핑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오른쪽으로 몸이 틸트백 돼서 이렇게 떨어지는 분들은 그냥 뒷땅을 치게 됩니다. 초급자분들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 오른손은 넷째 손가락과 다섯째 손가락을 합세해서 쓰면 좀 완화가 될수 있지만 이 왼손은 답이 없어요. 이렇게 잘못 꺾이게 되는 경우에는 볼도 잘못 맞지만 통증을 수반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잘 낫지 않는 그 손목 부상을 겪게 되는데 자, 왼손의 움직임은 수직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좀더 중요한 비밀 하나가 있는데 손목을 그립을 중립으로 놓고 자, 뉴트럴에서 손목을 이렇게 내려 볼게요. 제가 강하게 척추 굴곡을 했어요. 그러면 헤드가 어떻게 돼요? 전혀 변화가 없죠. 그런데 지금 안내해드린 대로 스트롱 쪽으로 포지셔닝을 하면 손목이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다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립을 스퀘어 우측으로 세미 스트롱 정도를 잡기만 해도 클럽이 내려가면서 다쳐요, 이렇게. 손목을 쭉 펴주면. 그죠? 양 손목을 척축으로 새끼손가락 쪽으로 꾹 내려주면 이렇게 안 내려가요. 그죠? 이렇게 우리 인체 그 요골의 경사가 있어 이렇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양손의 그립을 콤비네이션만 잘 해주면 이렇게 그리고 엄지 포지션이 오른쪽으로만 넘어가 주면 손목이 내려갈 때 헤드가 다치게 됩니다. 이건 어떤 걸 시사하냐면요, 여러분. 볼을 칠때 어드레스는 보통 이렇게 팔이 직각으로 떨어지고 나서 샤프트와 각도를 이루게 되는데 실제로 다운스윙을 하게 되면 샤프트가 이렇게 휘어지는 현상, 토우다운 현상 보세요. 휘어지죠. 강철이 아닌 이상 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토우다운이 되는데 토우다운이 된 상태에서 몸의 회전으로 딜리버리 돼서 볼을 맞추기 때문에 볼이 맞을 때는 어드레스랑 조금 조건이 달라집니다. 토우다운지에서 이렇게 휘어지면서 토우가 이렇게 아래로 떨어져 스퀘어가 돼요. 그래서 클럽 피팅을 할 때는 약간 토우가 들리게 하는 걸 스탠더드로 해서 세팅을 하기도 하는데 그게 다운스윙 때 변형 때문이죠. 샤프트가 변형되면 이런 식으로 손목이 들리면서 내려가는 손목, 아래쪽으로, 즉, 척축 굴곡이 된 상태로 볼이 컨택이 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위크나 슬라이스 그립만 아니면 손목이 내려감으로써 이미 공과 만날 때 헤드가 다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슬라이스가 안 나요. 그죠? 자, 스퀘어 그립을 잡거나 위크 그립만 잡지 않으면 보세요. 클럽이 내려가면 어때요? 여러분들? 자, 손목이 내려가면 자, 보세요. 토우가 앞으로 더 클로즈되어 있는 임팩트의 현상을 만들어주게 되는데 여기서 제일 그 효과적인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막 훅으로 잡고 손목이 안 내려가고 이렇게 꺾여 올라가는 스쿠핑 동작을 하면서 실수를 거듭하거나 손상도 오지만 공도 멀리 안 나가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죠? 이렇게 꺾으면서 과도하게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슬라이스가 안 나게 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는데
생각보다 이게 너무 과해지거나 또는 이 회전 반경이 넓으면 아까 다시 앞선 시간에 얘기했던 리스폰스 타임, 내가 의도한 대로 클럽이 잘 컨트롤이 안 돼요. 너무 느리기 때문에 반경이 넓으니까. 그래서 손목만 이렇게 잘 내려갈 때 클럽이 닫히면 정확하게 0도에서 시작해서 5도이든 10도이든 어떻든 내가 일정하게 그립만 잡으면 그 틀어진 만큼 규칙적인 클럽의 통제가 가능해요. 이렇게. 이렇게. 터닫히지 않죠. 돌리지만 않으면. 그래서 클럽이 손목이 내려가는 움직임을 만들어주면 기본 스트로크만 해도 이렇게 보면 클럽이 타겟 쪽으로 닫혀 있었죠. 이렇게 움직임을 만들 수 있게 돼요. 이 움직임을 만들어주면 이렇게 손목이 요측 스트레치가 되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게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그 양손의 그립 포지셔닝과 사용 방법이에요. 뭐, 이 요측, 척측, 이걸 레디알 디비전, 울랄 디비전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 압박이 이렇게 끝나면 여러분, 바로 여기 TFC가 통증이 오는데, 내려가면서 이렇게 경사도가 있게 이렇게 틀어지면 안쪽으로 압이 생겨요. 이쪽으로. 이쪽 근육이 사용되면서 헤드, 그리고 특히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토우가 무거워서 관성 때문에 내려만 주면 회전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통증 있는 압박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측으로 굴곡을 주면서 내려가는 손목의 움직임을 만들어 주게 되면 이렇게 손목이 편안하게 회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도 진짜 싫어하는 이런 치키닝, 플라잉 엘보가 훨씬 더 사라지게 될 거예요. 팔을 막 억지로 뻗어서 이 벌어지는 걸 막으려고 해도 잘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팔이 손목만 내려가게 해도 왜 회전이 되면서 상완도 이렇게 틀어지게 되고, 그럼 상완이 틀어지면 어때요? 여러분 해보세요. 상완이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 견갑은 내려가요. 그러니까 뻗으면서 블락되고 어깨가 뾰족해지는 것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렛대를 어떻게 양손이 조합해서 쓸 것이며 그 움직임에 대해 손목이 들리게 할 건지 내려가게 할 건지를 결정하고 연습하는 게 여러분들의 골프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기본이에요. 스윙의 궤도나 이런 것들은 이 다음에 빌드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기초 30m 어프로치 구간에서 클럽이 잘 내려가고 빠져나가게만 해주면 이미 여러분들 스윙의 70, 80%는 성공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손목과 그립에 대해서 우리 2시간 동안 그 자세하게 마이크로 러닝으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